오늘 또 저희 당의 이번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시는 우리 김영환 전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내용에 대한 이해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전 의원님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지사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또 4차 혁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정권교체 제가 결자해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큰 산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산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파괴는 중앙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었습니다. 지방 권력의 사유화와 개발 이익을 둘러싼 복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와 대장동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후원금 문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 이재명 후보의 수많은 전과와 비리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 앞에 그리고 전 국민 앞에 TV 토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낱낱이 밝힌 것은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 문제제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비스트를 동원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사법 역사상 미중의 사법 농단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저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이 사유한 경기도, 무능하고 부패한 측근들로 농단한 경기도, 현금 봐주기와 인기 영합식 표필리즘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죄송합니다. 망가뜨린 경기도, 경기도청 각 부처의 법인카드로 미식을 즐기고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부린 경기도정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4차 혁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부천에서 평택에 이르는 서해안 벨트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을 필두로 수많은 부품 소재 등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용인의 SK 반도체, 수원의 삼성전자, 평택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안양 등의 LG연구소, 화성의 현대기아차, 파주의 LCD 등 경기 남부의 우리나라 석박사를 포함한 과학기술 인력의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의 제2 캠퍼스가 모여 있고 대한민국 R&D의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광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업과 개발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ICT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국 ICT 제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최선주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대한민국 4차 혁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부채꼴의 팬드런 밸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성장과 혁신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습니다. 서부권의 중점도시 고향에는 킨텍스와 더불어 테크노밸리와 아레나 등 한류월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직경지역으로 발전해서 상대적으로 지쳐졌던 동북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고 우선은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역에 집중된 군사보호지역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GTX 노선이 완성되면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경기 동부의 상수원 보호지역 또한 규제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에 맞는 문화관광 실버단지로 집중 육성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합니다. 가히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 이전에 전기기술자였고 치과의사이자 시인입니다. 저는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이끌었고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전문지식이 어우러진 저의 경험과 역량은 ICT 산업의 메카이자 4차 산업혁명의 선봉인 경기도에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1인당 GDP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울산, 서울은 고사하고 경북과 전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내부의 불균형과 격차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합니다. 경기 북부가 안보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희생을 보답하고 남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조업의 생산성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고용 비중이 커져가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경기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계층 간 격차도 심각합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15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통신사업법에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낙도 오지 농촌지역과 사회적 약자의 전기통신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선 바가 있습니다. 주거에 더해서 교육, 보건의료, 돌봄, 교통, 통신 등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자라나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돌봄을 포함합니다. 교통과 통신은 현대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기본적인 필요를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인 기본소득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훨씬 적고 그 효과는 큽니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사회소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로부터 복지를 채워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소외 지역, 어려운 지역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진료 후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비를 후불로 할부로 분납으로 결제하는 진료 후불제를 실시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명에 관계된 질환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소비를 늘려 생산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텐텐텐을 구현하겠습니다.
문화의 소비가 문화의 생산에 선행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에서는 한 사람당 10권의 책을 사는 사람에게 10번의 전시장을 다녀오는 도민에게 10번의 공연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문화 소비를 늘리고 따라서 그에 따른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도록 촉발하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 밀착형 시장 친화적인 무수한 정책들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기도,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정치 역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7번 총선에 출마하였고 고양시에서 1번,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1번, 8번 출마하였고 4번 당선되었습니다. 부득이 한강 이남 이북 안산, 일산 주변 300만 도시에 연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2009년부터 2010년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되어 세계의 경제와 기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국정 비전을 담은 나라를 살리는 10가지 생각의 창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창조적 상상력을 내 삶의 지향으로 살아왔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지향하는 삶. 1,000편의 시를 발표했고 13권의 시집과 30여 권의 집필 등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저희 오랜 글쓰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은 모든 지식과 제가 쓴 글과 말은 두말할 아이 없이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언제나 실행의 캔버스에 즉각 옮겨졌습니다. 저는 언제나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에서 최초의 도전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이런 삶의 경험과 지식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기도에서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반납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운동권 출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고 노동 운동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난해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이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되고 민주화운동이 무슨 훈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선이며 정의이고 상대방은 악이며 불이라 규정하는 근거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조국 수호에 앞장서는 것을 보며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패권의 정치, 계파 정치, 진영 논리와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 패권의 정치에 굴복하지 않고 늘 비주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폐악한 국민 분열의 정치에서 탈영하여 내 정치적 소신인 중도 개혁의 정치에 귀순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이런 정치적 소신을 국민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저는 무엇을 반대하는가는 분명히 했지만 무엇을 정책으로 비전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마음껏 저의 비전과 정책을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저의 오랜 생각의 창고 안에는 그동안 실천에 옮겨졌거나 아직 선보이지 않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의료계가 바이오, 신약, 의학공학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MRC 프로젝트, 탈원전과 파일럿 프로세싱에 대한 구상과 에너지 믹스, 거꾸로선 교실과 영재교육, 남한의 북한공단에 대한 구상, 팬드럼 밸리에 대한 계획과 구상, 전국민 영상 자서전 프로젝트에 대한 발상과 구상, 이야기 관광 5천만 시대 등 수많은 나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정책 구상에 대해 가득 저의 생각의 창고에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에서 부딪힌 네가티브 검증 위에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포지티브 경쟁을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아닌 김영환을 주연으로 세우고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인이고 전기기술자이며 치과의사이고 벤처 창업가이며 유튜버 방송인이고 국회의원 사선과 지난 20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지냈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다양한 경험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창조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를 주목하자. 경계를 주목하여 창조를 그 위에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저는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에 융합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은 트리플 악셀론으로 정식화하였고 저의 전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경기도에 나의 창조적 상상력을 보태라. 이 노력과 지향은 이 땅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젊은이들에게 창조와 도전의 용광로가 되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가슴 설레고 떨리는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도전의 길 위에 서 있는 청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